안녕하세요, 베가스 준입니다. 이번 편은 뭐 지난 두 편은 약간 뭐 스테이크집, 그 다음에 브런치 가게 이런 거 두 개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음식으로 계속 가도 되는데 음식만 계속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는 라스베가스에 오시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야경 보기. 네, 베가스에서 야경 보기 가장 좋은 곳 몇 군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시는 내용은 뭐 많이들 아시는 부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조금 뭐 아시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스킵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경을 보시기에 가장 좋은 스팟은 아무래도 이제 라스베가스의 가장 이제 랜드마크 중에 하나, 이제는 스트라토스피어가 아니라 스트렛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스트렛에 있는 스카이포드라는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멀리서 보셔도 보이는 게 그 위에 뾰족 쓰선 피뢰침이 이제 그 자이로드롭이잖아요. 네, 노래기구가 한 3개 정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무서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은 이 스트라토스피어 호텔, 스트렛 호텔에 있는 이 전망대 스카이포드를 올라가시려면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위에 올라가는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평일에는 한 20불이고 주말에는 30불 됐어요. 1인당. 거기에서 이제 놀이기구 타는 거는 그 패키지로 사시면 개당 5불인가 추가로다가 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인당 올라가시는 거 20불, 평일에 가실 거면 20불에다가 플러스 놀이기구 하나 타신다 그럼 25불만 내시면 되고, 놀이기구 두 개 타실 거면 뭐 30불 내시면 돼요. 그거 내지는 이제 그 번지점프 밖으로 뛰어내리는 거죠. 스카이점프인데 이 스카이점프가 타신 분들이 그러는데 이게 우리 번지점프랑은 좀 달라요. 번지점프는 그 중력을 확 느끼면서 갔다가 팡 튕겨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좌우에 와이어가 묶여 있어서 와이어를 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중력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속력이 가속이 붙다가 딱 정지가 되면 그냥 옆에서 딱 잡아서 일정한 속도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가속도가 막 붙어서 되게 무섭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한 99불 막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 봤는데 오늘 가격을 체크해보니까 2022년 현재는 130불, 네, 현재 130불로 되어 있네요. 정말 타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좀 약간 꽁수로 여기 그 레스토랑 바로 위에가 그 바가 있어요. 바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그 옵저베이션 위로 올라가는 건데 그 바에 술 한잔 하러 간다고 그러면 밑에서 엘리베이터 패스를 해줘요. 그럼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그 바에 올라가서 바 술 안 사고 그냥 한 바퀴 돌고 거기에서 층계 타고 층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올라가면 바로 이제 위쪽에 전망대 쪽으로다가 바로 올라가는 약간 꽁수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 친구들이랑 거기 올라가서 야 맥주 한잔 하자 해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러 가야 되니까 그냥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맥주 아는 동생이 하나를 사고 나는 맥주 다른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만 사가지고 먹다가 그 위에 올라가도 되냐니까 올라가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올라갔는데 아 이럴 거면 그냥 여기 술 마신다고 올라와서 그냥 가도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번 해봤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거기 위에 바에 예약을 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레스토랑, 탑 오브 더 월드 레스토랑에 가시면 식사를 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시는 건 무료예요. 거기 데스크로 올라가시는 거는 그 전망대로 올라가시는 건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이용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일단은 스트립뿐만 아니라 그냥 라스베가스 전체가 다 하늘에 들어와요. 이 스트립이 라스베가스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진짜 뭐 동서남북 모든 끝이 다 보이고 라스베가스 전체의 야경을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스트립을 이쪽 제일 끝에서 전체 스트립을 다 보실 수 있는 데로는 여기가 약간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페리스 호텔에 있는 에펠타워입니다. 이 에펠타워가 그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올라가시면 그 제일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쇠창살로 막혀 있긴 한데 다 그냥 완전 오픈되어 있는 야외고요. 거기에서 주위 여기도 라스베가스 전체를 다 야경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저 예전에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한번 혼자서 그냥 올라가 봤는데 예전에 1인당 14불인가에 플러스 택스 해가지고 17불 내고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24불 50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플러스 택스 하시면 거의 30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30불
시동도 내시고 올라가시는 건데, 라스베가스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뭐랄까 포인트예요. 가장 중심부에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이 바로 앞에 벨라지오 분수조도 바로 밑에서 볼 수 있고, 이쪽 스트립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사우스 부분도 노스 부분도 전체를 다 이쁘게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좋은데, 포인트 하나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전체가 그 좀 두꺼운 쇠창살로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사진 찍으라고 구멍이 요만큼씩 나 있어요, 몇 개가. 이제 사진 찍으시려면 그쪽 너머로 해가지고 찍으셔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모든 야경을 그 쇠창살 너머로 봐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솔직히 한번 올라가시면 여기는 원하시는 만큼 이따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오래 보내시기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도 역시 야외라 좀 춥다는 점. 그래서 오래 입고 싶어도 오래 입을 수도 없어요. 너무 추워요. 딱 해지는 타이밍에 올라가셔서 해질 때까지 딱 보고 오시면 정말 좋고요. 그리고 해지고 나서부터 여기는 그 매지 30분마다 그 에펠타워에 불이 들어오면 노래 나오고 불 들어오는 약간 공연을 해요. 라스베이거스 이제 볼거리가 뭐 최근에 많이 생긴 것 중에 저는 라이팅쇼, 네, 라이팅쇼 같은 걸 많이 하게 돼서 여기도 에펠타워도 이제 그 라이팅쇼가 들어오니까 위에서 한번 보고 내려와서 라이팅쇼 한번 보고 뭐 에펠타워는 그 정도 즐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롤러입니다. 하이롤러는 플라밍고 호텔과 링큐 호텔 중간에 있는 그 광장길로 쭉 들어가시면 그 안에 한 블럭 정도 뒤에 있는 그 관람차인데요. 스트립 중앙부에서는 가장 높은 전망대 중에 하나고요. 뒤로 들어가는 그 길 주변에 먹을 것도 진짜 많아요. 좌우로 먹을 것도 진짜 많고, 뭐 인앤아웃을 스트립에서 진입하시기에는 거기에도 당연히 그 광장을 통해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야드하우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항상 시끌벅적하게 좀 잔치하는 분위기, 좀 재밌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그 길로 가시면서 이 하이롤러 역시 매 30분마다 그 공연 같은 걸 해요. 뒤에 이제 그 안에 전체가 이제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 하이롤러의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그 쇼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관람을 하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관람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낮에 같은 경우는 성인이 23불 50전, 아이는 8불 50전으로 되어 있고요. 오후 5시 이후로는 성인은 34불 75전, 그리고 아이들은 17불 5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야경을 보기에 조금 비싼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건 타시면 이제 그 30분이나 딱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볼 게 없어요. 제일 꼭대기 지점에 올라갔을 때만 스트립을 저 너머랑 이쪽 너머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 말고는 여기는 이제 실내로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 타시기도 좋고 여름에 타셔도 에어컨 빵빵이 나오고 그런 건 하나 좋습니다. 애들하고 타시고 그러면 좋은데, 저녁 때가 되면은 그 어떤 칸은 술 팔고 그러면서 약간 바처럼 변하는 칸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그냥 가족끼리 한번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한번 휙 타면서 스트립 야경을 보실 수 있기에는 좀 괜찮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헬기 투어로 보는 야경 투어입니다. 이 헬기로 가는 야경 투어는 조금 어떻게 보면 라스베가스에서는 좀 황제 투어? 약간 뭐 거의 그런 느낌인데, 라스베가스에서 야경을 보기에는 진짜 이게 최고인데, 또 반면으로 생각해보면 좀 위험하기로도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헬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예전에 그 헬기 타고 가서 그때 해가 지는 타이밍에 스트립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저 슈차트 피어 때까지 돌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MGM 옆에 호텔로 해가지고, 그 공항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딱 착륙을 해요. 실제 헬기 타고 떠있는 시간은 한 15분? 한 10분? 15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해지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딱 그 타이밍에 날라서 해가 지는 동안 쭉 저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해지는 거 쫙 보고 빠지는 약간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15분밖에 안 타는 거에 비하면 좀 가격이 상당히 비싸긴 하죠. 이게 18세 미만은 탈 수 없고요. 1인에 한 150불 정도, 150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인이면 거의 300불이 넘잖아요. 플러스 택스가 되니까 300불이 넘는 가격에 타는 거면 솔직히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 헬기 타고 야경 보는 걸로 봤을 적에는 멋지긴 멋지다. 멋지긴 멋진데,
내 돈 주고 사기엔 조금 많이 비싸다. 네, 조금 많이 비싸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다섯 번째로는 리조트 월드 호텔 그 꼭대기에 있는 바입니다. 바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스타라이트. 예, 예전에는 스타라이트 온 66라는 그런 바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알리 라운지 온 6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약이 필수인 바고요. 스트릿 뷰를 정말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기본 바로 되어 있으니까 가서 뭐 칵테일이라든지 뭐 술 한잔 하실 수 있고 음식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음식 해가지고 드시면서 술 드시고 자리는 꼭 그 뷰 볼 수 있는 그런 라운지 자리로다가 창가 쪽 자리로다 예약을 하시고요. 꼭 그게 아니어도 거기서 자리만 잡아놓고 술 들고 그 데크가 있어요. 데크에 나가서 술을 마시면서 밖에 경치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유리가 크게 높게 되어 있어서 그 너머로 다 보셔야 되는데 저번에 갔을 때 그냥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일단은 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기분 좋게 약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만약에 커플들끼리 오셨을 경우에는 이런 오늘 제가 지금 요거 말고도 바를 몇 개 정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예, 뷰가 진짜 좋은 바를 몇 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꼭 적어 놓으셨다가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예약을 하셔서 가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이 요거 예약해 놓으시면 뭐 와이프입니다. 첫 번째로는 리조트 월드에 있는 알리 라운지 온 66입니다. 이게 뭐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냥 리조트 월드 제일 꼭대기 66층에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자 다음 여섯 번째로는 여기도 이제 또 유명한 바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만다린 오리엔탈이라는 호텔에 있던 그 바였는데 지금은 이제 호텔 이름이 바뀌었죠. 만다린 오리엔탈에서 지금은 이제 월드오프로 바뀌었는데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있는 스카이 바라는 이쁜 바입니다. 여기도 예전부터 조금 인기가 많았는데 이 호텔을 딱 쳐다보시면 그 호텔 중간에 이렇게 창가 쪽으로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유리창이 딱 이쁘게 돼 있다고 해서 거기가 바예요. 거기가 바인데 여기는 베가스에서 뷰가 가장 좋은 바로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그 스트립의 정중앙에 있잖아요. 아리아 호텔의 바로 앞에 있는 그 월드오프라는 호텔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딱 중심부에 나와 있다 보니까 바로 왼쪽으로 고개 획 돌리면 바로 그 페리스 호텔 에펠타워가 참 멋지게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저쪽에 MGM 호텔 딱 보이고 약간 그런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위기 좋고 뭐 그런 바죠. 뭐 바는 솔직히 그냥 정말 가서 보시면 분위기 좋다 최고다. 근데 뭐 술 맛이 굳이 어디가 더 맛있다 이걸 제가 술 잘 안 마시니까 뭐 칵테일 여기 죽여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칵테일 맛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잘 특별히 모르겠네요. 하지만 바니까 꼭 커플들 오신 분들은 요거 적어 놓으셨다가 꼭 한번 예약을 하셔도 무조건 여기도 예약이 필수예요. 예약을 안 하시고 가시면 예약 안 하고 가셔가지고 앞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조금 같이 가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냥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하시는 거 겁내지 마세요. 예약하시는 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냥 버튼 누르고 이름만 적고 뭐 그러시면 다 되고 전화번호 넣는다 그래서 전화번호 연락처 넣으라는 거 그냥 80 플러스 82 해가지고 한국 연락처면 플러스 80 해가지고 넣어놓으시면 아무도 연락 안 해요. 뭐 문자나 보내면 어쩔까 전혀 연락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예약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바를 두 개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바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도 역시 바인데요. 여기는 이제 오드 다운타운에 새로 생긴 호텔 중에 하나죠. 썰카라는 호텔이 있는데 이 썰카 호텔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루프탑 바입니다. 그 호텔 자체도 되게 오드 다운타운에서 이쁘게 생겼잖아요. 모양도 되게 이쁘고 호텔 전면이 막 전광판처럼 돼가지고 막 화면 막 영상 나오고 진짜 이쁜데 그 꼭대기가 루프탑이 이제 바가 있어요. 그 바를 가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 이름이 썰카 호텔에 있는 레가시 클럽입니다. 레가시 클럽. 여기도 역시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고 물론 루프탑이라 해서 다 야외만 있는 거 아니고 실내랑 야외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여기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그리고 그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모닥불 펴놓게 돼 있고 그 옆에 쭈루룩 이렇게 높게 앉아서 그렇게 해서 즐기실 수 있는 약간 그런 바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분위기는 당연히 좋겠죠. 예, 호텔 꼭대기에 올라가서 루프탑에서 이렇게 즐기는 데니까 분위기는 당연히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바도 마찬가지지만 이 호텔 자체가 여기는 21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는 호텔이라서 21세 이제 성인들만 가는 바로 되는데, 이제 성인이라 그러면 괜히 이제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애들이 없는, 애들 신경 안 쓰게 되는 약간 그런 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오늘 요 포인트 플러스 하나로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라스베가스 이 스트립을 한번 지나가시면 꼭 보게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뭐 놓치실 수도 있는데, 에펠타워 바로 밑에 있는 비어파크라는 이제 맥주집이에요. 비어파크라는 맥주집인데 헥스인가? 그 지금 그 레스토랑 그 위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에펠타워 그 정문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저기 옆에 창문으로 옆에 그 길로 해가지고 올라가실 수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보시면 일단 바로 앞에 분수쇼 확 나오고요. 이 왼쪽 저기 멀리 스트릿 뷰, 오른쪽 스트릿 뷰, 이 뷰를 다 느끼실 수 있는 그 정중앙에 있는 약간 맥주집이에요. 옥상에 이제 옥상에 있으니까 천장이 이제 뭐 물론 이걸로 살짝 가려져 있지만 이 앞에 쪽에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보시면은 쫙 멋지게 되어 있고 뷰 진짜 좋고, 여기는 또 하나 좋은 게 음식이 그 폴크립이 유명해요. 여기도 비어파크니까 당연히 드래프트 종류가 엄청 많죠. 드래프트 종류가 저걸 보니까 한 37가지가 있더라고요. 37가지 맥주를 뭐 다 맛보시긴 힘드시겠지만 몇 개 정도 맛보시면서 이 립을 드시면 뭐 식사도 하시면서 야경을 즐기시기에는 정말 이것만한 포인트가 없다. 물론 커플들끼리 가셔도 좋고 가족끼리 가셔도 좋은데, 가족끼리 가면 조금 애들 뭐 좀 그렇지만 친구들끼리 가시기에는 진짜 여기만한 곳이 없다. 여기도 조금 자리가 항상 딱 한정돼 있어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항상 예약을 하시고 저녁을 아예 여기는 여기서 저녁을 드셔도 돼요. 비어파크에 다니지만 뭐 햄버거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샐러드 뭐 기본적인 건 다 있어요. 맥주집에 파는 그 기본적인 음식은 다 있으니까 식사도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곳이라서 하루 정도는 여기 위에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뭐 시간 저녁 즐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라스베가스에 오시면 뭐 꼭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솔직히 라스베가스에 오시면 야경 보는 거 꼭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중에 야경을 보기에 좋은 포인트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야경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죠.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게 뭐 우리 그 빅버스 있잖아요. 버스 같은 거 이제 그 위에 타가지고, 저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한여름에는 너무 덥고 한겨울에 너무 춥고, 요즘에 오시면 요즘은 좀 괜찮은데, 근데 그 빅버스라는 거 타시고선 쭉 돌면서 구경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라스베가스는 아무래도 밤에 걷는 게 조금 사람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호텔마다 밖에 왔다 밖에 야외에서 술 한잔 들고 술병 하나 들고 술 한잔 마시면서 걸어다니면서 야경 구경하실 방법도 있고, 요즘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전만큼 라스베가스가 되게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예전만큼 막 그렇게 200% 되는 건 아니라서, 요즘에 야경을 보시는 건 좋은데 너무 늦은 저녁 시간이 되시거나 굳이 밖으로 막 걸어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냥 호텔에서 호텔 정도는 오버 타고 이동을 하시고 거기서 즐기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포인트를 뭐 다 가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두 개 정도는 가보시고 뭐 바 같은 데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정보는 여기까지였고요. 또 솔직히 베가스에 뭐 올려드릴 정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또 제가 다음에 만약에 뭐 12월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계속 좀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